아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괴담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AI가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AI 기술을 교재할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설업체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문제를 만들고 현직 교사가 검토했다고 광고하고 있어 그 실태에 파악해봤습니다. 교육부는 입시학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남국 의원이 연말에는 코인을 매수하고 연초에는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을 2년 연속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인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신고를 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리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과외 강사 54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신에 숨진 민노총 간부의 연결식이 열려 건설 노조 등 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했습니다. 반려견 사업을 미끼로 1,6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포화 생활로 100억 원도 안 되는 돈을 남기고 모두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괴담 공방이 최근 우리 사회를 종종 흔들고 있습니다. 괴담 자체 사전적 의미는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라는 뜻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뜻으로 더 잘 이해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사드가 들어오면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이었습니다. 누가 믿을까 싶지만 정치적으로는 꽤 재미를 봤습니다. 이른바 사드 괴담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이 일었는데 6년 만에 나온 사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는 놀랍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기준치의 530분의 1,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마무리하며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된 뒤 6년 만입니다.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방어수단이고 이것은 우리 안보의 주권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성주 사드기지 주변 5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해왔는데 최대치가 인체 유해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환경 영향 평가는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체 안전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는 인체나 뭐 다른 동물 식물에 대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사실상 그 영향은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드 기지는 2017년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된 후 전자파 우려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군은 이번 환경 영향 평가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에 본격적인 기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사드 도입 문제는 그야말로 안보 이슈였습니다. 여기에 괴담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가 괴담을 퍼뜨리고 그 괴담에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는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지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해서 엄청난 비용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6년간 성주 사드 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드는 꺼져라! 사드는 꺼져라!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지난 2017년 4월 사드가 임시 배치되자 일부 시민단체가 무정자증과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조용했던 경북 성주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과학적 사드 괴담에 편승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당대표는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2018년 3월부터 1년간 사드 기지 네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중국의 소위 3불 정책 요구에는 뚜렷한 반대 입장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환경 영향 평가를 6년간 미루다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괴담으로 선동하고 사과도 없던 민주당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이런 식의 근거 없는 괴담은 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태어나 정쟁을 먹고 자랍니다. 한번 퍼지면 백약이 무효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아직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치가 국민을 위한다면 괴담을 퍼뜨리기 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 사회에선 괴담과 과학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다음 달부터는 전국을 돌며 규탄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대국민 우리의 활동과 그다음에 일본을 규탄하고 받아들인다. 이재명 대표의 핵 폐수 언급 등 과도한 불안을 자극하는 괴담이 확산되자 원자력학회는 과도한 공포를 조장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세슘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방류량의 지금 0.1%도 안 돼요. 30년간 나눠서 방류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해역이나 물고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해역에서 의미 있는 방사능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는 것도 전문가들은 오염수에 가장 많이 포함된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도 물의 상태라 증발되는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삼중수소 소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소금에서 물 찾겠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원자력 안전기술원 역시 오염수를 두고 과학적으로,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는 등 괴담 정치를 멈추라는 과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쟁국들과 프레젠테이션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파리 명문 소르본 대학에서 석학들을 만나 연설하고 토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즉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무질서와 혼란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 석학들과 둘러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챗GPT와 같은 AI 기술 발달이 성과와 함께 혼란도 빚고 있다며 통제 불가능의 사회적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디지털 규제가 필수라며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알트만을 만나 AI 국제규범을 강조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UN 총회에서 디지털 질서 구축을 강조한 뉴욕 이니셔티브를 파리 이니셔티브로 구체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로 꼽히는 스테이션 F를 찾아 한국과 프랑스의 청년들에게 자유주의와 국제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에 기반한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서 프랑스 업체 이메리스를 비롯한 첨단 기업 6곳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2년 전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선물 받은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 차림으로 파리의 한 공원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부산 엑스포 공식 리셉션을 끝으로 파리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파리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젯밤 우리나라 대표단이 펼친 30분간의 경쟁 프레젠테이션도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9분간의 영어 연설을 통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유치 활동에 나선 사우디를 바짝 따라붙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파리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PT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연단에 오릅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자신 있는 어조로 부산은 준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도시라며 첨단 기술을 교류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걸 부각시켰습니다. 9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가 국가 간 경쟁 무대가 아닌 연대장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PT 당일 오전에도 숙소 1층에 마련된 홀에서 두 차례 실전과 같은 리허설을 하며 막판까지 공을 들였습니다.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윤 대통령은 발표에 앞서 PT를 마친 사우디 외교장관과 악수도 했습니다. 먼저 유치 활동에 뛰어든 사우디가 우리보다 많은 70여 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난 4월 부산 실사 이후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는 11월 이곳 파리에서 마지막 5차 PT가 잡혀 있는데 그 직후 열리는 179개 회원국 투표에서 개최국이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한류 스타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가수 싸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말춤까지 췄고 조수민 씨도 영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지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부산 다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의 뒷이야기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사의 문을 연 건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였습니다. 히트곡 넥스트 레벨의 강렬한 비트와 함께 미래 세대의 대표로 영상에 등장한 카리나는 부산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For your future, for our future, and give us a new and different future. 1번 주자로 PT에 나선 가수 싸이는 11년 전 파리에서 2만여 명과 말춤을 췄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산 엑스포가 세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unite us all. 세계의 공감을 이끈 대표적인 K컬처로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비빔밥을 꼽았고 말미엔 선글라스를 끼고 말춤을 춰 각국 대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Thank you so much. 성악가 조수미 씨는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뮤직비디오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한국전쟁 당시 피난온 예술가들이 모였던 부산 다방을 열고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외신 기자들과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함께 들으며 당시 예술가들이 즐겼던 믹스커피도 대접했습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내에서는 수능 킬러 문항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고 공급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과정 전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 당국조차도 이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듯합니다. 차정성 기자가 그 적나라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 모의고사 문제집을 펴내는 한 업체입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문제를 내고 현직 교사가 문제 검토에 참여했다며 수능과 똑같다고 광고합니다. 실제로 업체 대표 A씨는 수능 출제 경험이 8차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유명세를 타고 이곳에서 만든 문제집은 대치동을 비롯해 전국의 346개 학원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와 현직 교사들은 400여 명. 이들은 모두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서약서를 썼을 땐 위반 시 법적 조치 규정이 없었다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6년 수능 모의고사 유출 사건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별다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후에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암암리에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출제위원 경력을 광고에서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수능 출제위원회 이력이 사교육 마케팅 수단이 된 데 대해서 교육부가 뒤늦게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수능 문항을 6개나 마쳤다는 업체 모의고사 문항을 입수해서 얼마나 비슷한지 분석해봤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치러진 수능 국어 영역의 한 지문입니다. 법조문의 불확정 개념을 다룬 소위 킬러 문항으로 총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만든 업체의 모의고사에도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같은 문제집에 수록된 한문소설 최척전 역시 작년 수능 문학 문항에 출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과 유사한 문항이 국어 영역에서만 6개입니다. 재작년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꼽힌 해겔의 변증법을 비롯해 총 6개 문항이 이 업체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했습니다. 전 수능 출제위원이 만든 킬러 문항이 2년 연속 적중한 셈입니다. 이 업체의 문제를 납품받는 일부 대형 학원은 수능 출제자의 예감과 누적된 데이터로 매년 평가원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일부터 입시학원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6일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는 김남국 의원이 과거 코인 거래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김 의원은 연말에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의 현금으로 코인을 산 뒤에 연초가 되면 다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는 거래를 반복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거래를 했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의문을 푸는 핵심 열쇠는 첫 번째,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이라는 점, 그리고 코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두 가지입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그의 마지막 날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고 그 결과 거래소 계좌엔 현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인 이듬해 1월 코인 50억 원어치를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재산신고액에서 90억 원의 빗썸 계좌 현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2억만 신고한 겁니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회피 정황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도 거래소 연결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 원 중에서 만 원만 남기고 모두 코인을 샀는데 1월이 되자 10억 원 가까이를 다시 현금화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코인이 재산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산신고 기준일에 현금으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신고를 회피한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법적 책임과 도덕적 도의적 책임이 별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김남국 의원은 가난하고 정의로운 청년 정치인 행세를 했습니다. 돈을 불리는 방식은 대개 당시로서는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을 사서 값이 오르면 파는 방식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같은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람 10여 명을 검찰이 특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조팀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정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이 상장되기 전 이들 코인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4월 상장된 메콩 코인은 2월에 4억 원어치, 5월 상장된 마브렉스 코인은 4월 말에 10억 원어치를 대거 사들인 겁니다. 이후 두 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했고 김 의원의 평가 이익은 한때 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 매입한 사람이 1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0여 명을 모두 특정하고 이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김 의원과 연관됐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최근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가 막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투자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수사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적 투항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는 다른 기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정치적 수싸움으로 읽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여야 누구든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는 말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 약속 국민들이 다 기억할 테니까요.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약서를 들고 국회 본관 의원총회장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112명 중에서 출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의총에 빠진 의원을 빼고 94명이 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앞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당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지도부가 나서 불체포 특권은 정치검찰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당한 그 검찰, 그러니까 국가권력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고 그렇게 유지되어 온 거거든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봅니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예. 항복문서다. 저는 이게. 여당에선 아직도 70년대 권위주의 정부를 살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또 김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30명 감축도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듣는 이를 경악해하는 뉴스를 전하게 됐습니다.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엄마는 두 번이나 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아이 아빠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낮 2시쯤 30대 여성 A씨의 집안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출산한 뒤 냉동칸에 아기 시신을 넣어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없는 정황이 포착됐고 수환 씨는 A씨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생 신고는 반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내가 조사를 하고 확인이 안 돼서 수사를 한 겁니다. A씨는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생아 C씨는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과외 교사 54명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또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와 사이코패스 성격이 결합돼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봤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정유정은 당초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정유정의 철저한 계획살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과외앱으로 강사 54명에게 접근했는데 혼자 사는 여성을 출연한 뒤 중학생으로 변장하고 찾아가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지수가 위험 수준인 26.3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에 쌓인 분노가 있었고 대학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감정이 사이코패스 성격과 결합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분노를 누구든 누구한테든 표출하겠어.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외교사 이렇게 시야를 좁혀가는 거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유정의 집에서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발견했고 살인과 시신 유기 등 인터넷 검색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행세를 하려 했다는 신분 탈취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계획이 치밀했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택시를 타야 했고 사회 경험이 적어 CCTV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헬스장 등에 등록하는 분들 많습니다.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 등록을 하면은 할인폭이 커서 큰 돈을 내고 한 번에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작은 업체뿐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까지 갑자기 폐업하는 곳도 많아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합니다.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정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요가원 입구에 임시 휴무 안내가 붙었습니다. 지난달 2일 한 달 내부 공사를 한다며 휴업했는데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 요가원은 통상 회당 3만 원이 넘는 요가 강습을 휴업 두 달 전인 3월부터 이처럼 회당 9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1년 이상 현금 결제 조건이어서 회원들이 100만 원 이상 결제했는데 원장이 잠적한 겁니다. 뭘 하면 거의 1회당 만 원 안쪽으로 떨어진다고. 전국에 지점을 둔 유명 헬스장도 본사가 부도났다며 문 닫아 회원 천여 명이 최대 수백만 원까지 등록비 피해를 호소합니다. 오픈했다가 회비는 받아놨는데 환불해줄 능력은 안 되고 이러니까 문 닫고 도망가는 거죠. 코로나 이후 운동시설들이 회원을 적극 모으지만 누적된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지난달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상담 건수는 각각 1,390건과 502건, 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에서 79% 늘었습니다. 피해는 늘지만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긴 쉽지 않습니다. 먹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산을 빼돌려 놨을 확률이 큽니다.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능한 단기 결제하고 장기 결제는 카드 할부로 해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6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호화 생활로 남긴 돈은 100억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업체 대표가 화상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업체 지점장은 직접 찾아온 노인들에게 3배 수익을 강조하며 유혹합니다. 이거보다 적금 비교가 될 수도 있다. 300%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업체 대표 50대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반려견 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며 고수익과 가상화폐 수당을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1년 만에 2만 2천여 명에게서 1,664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관련 제품은 엉터리였고 가상화폐는 활용 가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지식이 적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대단해 사고나. 그게 힘들죠. 주변 이것 때문에 가정에 파산한 사람들이 한 네 명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대표 등은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았습니다.
빼돌린 투자금으로 2억 원짜리 고급 외제차를 사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1,664억 원 가운데 남은 돈은 83억 원뿐이었습니다. 임대 사업은 다 하고 사용하고 그다음 외제차 같은 거 사고 집 사고 이렇게.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일당 6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이 빠져나갔던 곳이나 지방의 저가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김혜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석 달간 51건의 매물이 매매됐는데 이 중 9건은 갭투자였습니다. 바닥권 인식으로 인해서 현금 7, 8억이 있는 분들이 갭투 해놓고 이제 나중에 입주하겠다. 부동산 침체기 전세 낀 매매 거래 거품이 급속히 빠지면서 수그러들었던 갭투자 열기가 집값 저점 인식의 일부 지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강동구는 갭투자 거래가 39건으로 1년 새 2배가량 늘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30건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에선 갭투자가 제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지방에선 자기자본 없이도 살 수 있는 소형 저가단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거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과거 갭투자 성행 지역이 가격 조정을 받아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다시 갭투자 무대가 된 겁니다.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던 지역에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갭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이는 역전세 여파로 갭투자자가 빠진 자리를 또 다른 갭투자자가 채우면 집값 하락기엔 또다시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집값 추가 하락 여지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은 떨어졌는데 라면 값이 계속 올랐다면서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죠. 참치캔과 콜라 같은 캔 음료도 원자재 값 인하에도 가격을 내리고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한 식음료 업체는 캔콜라 가격을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캔커피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씩 올렸습니다. 참치캔과 과자 등도 1년간 많게는 20% 넘게 값이 올랐는데 원부자재값 인상이 공통적인 이유였습니다. 원재료부터 해서 뭐 포장재 같은 원부자재 그냥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급등했고요. 물류비, 기름값 이런 전반적인 생산 관련 비용이 모두 다 좀 많이 올라서 정말 원자재값이 오르기만 했을까? 캔음료의 포장재인 알루미늄 가격은 1년 새 15% 하락했고 참치캔에 들어가는 대두유와 카놀라유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제품값은 요지부동입니다.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00원짜리를 3,000원은 줘야 사잖아요. 이게 됐으면 물가를 한 번 올리면 안 올려야 쓴다고요. 식품업체들은 원자재뿐 아니라 인건비 등 다른 가격 인상 요인도 많다는 입장이지만 가격을 올려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동원 F&B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 19%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도 고물가 행진을 이어가던 지난해 매출 3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가격을 올린 뒤 인하 요인이 있어도 버티기에 들어가는 식품업계. 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한국전력이 5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을 올 3분기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여름 국민 부담은 덜게 됐는데요. 문제는 한전의 적자입니다만 앞으로 당분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정을 박상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올랐던 전기요금, 3분기에는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40.4원이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당장 요금 인상은 막았지만 45조 원대의 한전 적자가 문제입니다. 한전이 20조 원대의 자구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방안 등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 말고는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가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 21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요금에 반응해서 전기 소비를 또 합리적으로 조정할 이제 요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요금을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한 절차가 좀 한전 적자 해소와 국민 부담 최소화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이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했습니다. 앞서 노숙 집회를 벌여서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위원장 등은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천정원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을 든 유족이 응구 준비를 마칩니다. 응구차가 떠나자 건설노조 조합원이 뒤를 따릅니다. 지난달 1일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연결식이 숨진 지 50일 만에 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양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미사를 마친 뒤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이 도심까지 4.5km를 행진했습니다. 경찰청 앞으로 이동한 유족과 건설노조는 정부와 경찰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노제를 이어갔습니다. 건설노조 사수하자! 건설노조 사수하자! 연결식엔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그동안 양 씨 장례 절차를 이유로 경찰 소환을 거부해온 장 위원장 측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비극적인 집착으로 상대방을 스토킹하다가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데는 법적인 미비점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큰 사건이 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오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를 4개월가량 스토킹하다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까지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범행한 다음에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던 전주환이 고소당한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역무원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에서 시작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주문했고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9개월 만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가족도 100m 접근 금지와 같은 긴급 응급 조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전주환처럼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법이었고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큰 의미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계속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도 운전자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차량 결함으로 의심된다, 즉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020년 말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50대 운전자가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은 판결문에 이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이 검사가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이 법원이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예, 이 사고에서 재판부는 어떤 점을 주목했습니까? 네, 운전자의 차는 지하 주차장을 나와서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잔디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렸는데요. 재판부는 13초 동안이나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 등이 켜진 점도 감안했습니다. 예, 정황을 두고 급발진을 인정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 같은데 지금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재판 중인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크게 다쳤던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전문가들도 운전 미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지만 국과수 결론은 차량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였습니다. 13초보다 훨씬 두 배 넘게 되는 30초 동안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다 착각해서 이건 더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 판결이 강릉 사건에도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급발진 사고는 증명하기 어렵습니까? 네, 현행법상 이 사고 원인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급발진 의심 사고는 해마다 평균 60건 정도씩 지난 2010년부터 모두 778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 운전자가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제조사에서 이러한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본인이 불리한 거 입증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운전자의 조작 미수, 운전자의 과실로... 예, 그래서 조금 전 얘기한 강릉 급발진 사고도 할머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숨진 아들의 아빠가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도영군 사고 이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는 개정안을 여야 모두가 발의했습니다. 마침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유가족이 올린 청원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급발진 사고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호 잠수정 수색이 나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실종 장소 주변에서 수중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이 생존자들의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나오는데 골든타임이 40시간도 채 남지 않아서 구조 작업은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캐나다 동남부 항구 도시 세인트 존스. 하늘에선 군용기가 바다에선 해양경비함이 서울 30배 넓이 심해에서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수색에 한창입니다. 수색대는 수중에서 30분 간격으로 쾅쾅 치는 소음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들이 잠수정을 두드려 구조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Looking at it as a very positive sign. And now the next question is how do we find out and how do we investigate right away? 비상산소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내일 오후까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다투며 잠수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를 확인하더라도 심해에 가라앉은 잠수정을 인양하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Is working to provide personnel such as subject matter experts and assets as quickly as possible. 실종된 잠수정이 시험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5년 전부터 위험 경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잠수정에는 영국 억만장자뿐 아니라 파키스탄 재벌과 그의 아들, 프랑스 해양학자 등이 탑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중남미 온두라스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 갱단에 소속된 재소자들 사이 분쟁에서 촉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교도소 안에 총기가 반입돼서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내부 집기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온두라스 수도 테쿠시갈파 외곽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방화와 총격이 난무하면서 최소 41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Son familiares de nosotros que sentimos ese dolor. Aquí ve, lo sentimos, a ver si están muertos ya y no sabemos nada. 중남미 일대 악명 높은 범죄 조직들에 소속된 재소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각기 다른 두 갱단 사이 분쟁이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거나 조직원들이 교정 당국에 집단 반발한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두라스 당국은 일부 수감자들이 보안관을 따돌리고 탈출해 불을 지르고 살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l sabotaje contra las acciones que se han emprendido hacia y dirigidas la criminalidad organizada. 2019년에도 온두라스 교도소에선 갱단 간 유혈 사태로 수감자 18명이 숨졌고 2012년에는 화재로 35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어제 약체로 평가받는 엘살바도르의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열린 4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것이기도 한데요. 부진의 원인 성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헤더슛은 번번이 골문을 벗어났고 한 박자 늦은 슈팅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실상의 1대1 기회에서도 볼을 끌다 상대 골키퍼에 가로막힙니다. 의미 없는 백패스로 공격의 흐름은 자주 끊겼고 단조로운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경쟁력 갖추려면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훈련 통해서 더 집중하고 이제 제가 더 이제 좀 더 깨우쳐야 돼요. 집중력이 떨어진 건 수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수비수들이 대거 빠지면서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지만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들을 놓치면서 어이없는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첫 두 경기에선 카타르 월드컵 멤버들을 주로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연전에는 새로운 얼굴들을 선보였고 최전방 공격수에 두 명을 배치하는 등 새로운 전술을 선보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Yeah, I mean the quality of the two games in March was better. But also, you know, if you look at, you know, how many injuries and we had to change the complete backline.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처럼 아직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감독은 경기 결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9월 두 차례 유럽 원정 평가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그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들고 갈 게 없어서 책을 주섬주섬 챙기자 그가 말렸습니다. 그건 돈이 안 되는 것이라며 대신 돈을 쥐어 보냈습니다. 그는 입원비가 없는 환자에게 밤중에 몰래 뒷문을 열어주곤 했답니다. 못 먹어 병이 난 환자의 처방전에 닭 두 마리 값을 내주시오라고 썼습니다. 우리 시대 명의이자 성자 장기려 박사가 남긴 일화들입니다. 집 한 칸 없이 병은 옥탑방에 살며 소외된 이들을 보살폈던 바보 의사였죠. 지방의 공공의료원들이 의사를 못 구해 쩔쩔매는데 나이 이른에 창원 보건소장에 지원한 노의사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평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였죠. 이건희 회장 주치 삼성의료원장을 지낸 이종철 박사입니다. 그는 임기를 연장해 작년 초까지 4년을 일했습니다. 매주 두 번씩 왕진을 나가 가난한 노인들을 돌보며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느님이 다루는 일인데 그 일을 의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 했죠. 무참하게 찌그러진 자전거에 주인 이런 헬멧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뒹구는 투박한 신발 한 짝.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병원 부근에서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현장입니다. 그날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하고 잠시 귀가해 쪽잠을 자고 오던 길이었죠. 부인이 과로를 걱정하자 환자 상태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다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갑을 앞둔 그가 어떻게 번잡한 시가지를 자전거로 다녔을까요? 응급 환자가 찾으면 24시간 언제든 한시라도 더 빨리 수술하려고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았던 겁니다. 그가 생전에 개인사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지금의 삶이 늘 고맙다고 썼듯 사생활까지 바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결식에서 동료 의사가 하늘에서는 한밤중 응급 호출에 깨는 일 없이 편안하시라고 추도했습니다. 고인이 곧바로 수술해 기적적으로 살려냈다는 환자의 아들도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명절 새벽에도 나타나 돌봐주셔서 병원에서 숙식하는 분인가 했다. 진짜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다. 고인은 대동맥 봉합의 독보적인 명의였습니다. 수술을 양손으로 더 빨리 잘하고 싶다며 왼손 젓가락질과 바느질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된 일상과 지난한 수술 탓에 흉부외과 일을 기피하는 요즘 고인의 삶과 그리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정답을 찾는 후배들에게 바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6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진짜 의사였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였습니다. 비가 대부분 그친 상태긴 하지만 밤까지도 수도권으로는 약한 비가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동쪽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으로는 우박까지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고 이른 아침 내륙 에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광주가 29도, 안동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부터 올여름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21일 수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